언젠간 슈퍼게미 이쪽으로 했잖아. 이쪽으로 할 거라 분명히 생각할 거야. 뒤로 할 줄 몰랐지. 어. 장부터 한번 보고 할까? 호! 이거 예상 못했을 거야. 어? 또 보자. 어? 이럴 거라고 생각했지. 어. 아니 어떤 형이 장보고 할 줄 알고 있었으면 딱 그러더라고. 어, 어. 패턴을 바꿔줘야 돼. 보자마자 호! 몰랐지? 어. 오늘 장이 한일 그 떡상주들은 오늘 좀 빠지고 한일 떡상주들은 좀 빠지고 모난 게 어떻게 됐나? 오르락내리락하네. 재미없어. 썩썩해. 뭐 특별한 것도 없고 뭐 오로라 맨날 호했잖아. 오로라 좀 계속 오르고 좋은 회사지. 재미없네. 그럼 우리 대본이나 한번 읽어보자. 대본. 요새 텔레그램 이게 아주 유용해. 어, 요거 읽어도 되겠다. 나이스 DMB는 원점 핵이네요. 다시 좀 채워놓어도 뭐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사란 얘기 아니야. 이거 세일즈 아니야. 어? 나 몰라. 2분기 실적 안 좋다는 얘기도 있어. 사는 얘기 아니야. 그냥 난 내 생각만 얘기한 거야. 원점, 우리 왜냐면 우리 윗집을 위해서 팔았잖아. 형들하고는 입장이 달라. 형은 위해서 판 사람은 조금 살 수도 있지. 사는 얘기 아니야. 오해하지 말고. 다 이해하겠지. 아, 가끔 섬뜩섬뜩해. 냉철님 믿고 이번에. 형 그러지 말라고. 어? 방송 접는 걸 보고 싶어요. 하반기는 반도체가 좋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원래 디램 바닥을 한 3분기 말, 4분기 정도로 예상했는데 한일 분쟁으로 생각보다 디램가가 일찍 반등했네요. 내가 사실은 좀 더 바닥을 다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가격이 떨어지고 바닥을 다질 때는 사람들이 주문을 안 한다니까. 그런데 감산하고 이 한일 분쟁 심리를 내가지고 반등이 이게 딱 반등이 나왔어. 이러면 수요자들이 눈치 작전을 멈추고 필요한 물량을 이제 주문을 하면서 선주문을 하겠지. 그러면서 수요가 살아나게 된다. 그러면 상승을 더 부추기고 거기다 이제 5G 시대잖아. 5G로 전환되면 데이터 전송량이 많아지는 만큼 고용량 저랜턴시 반도체를 더 많이 쓰게 돼. 그러니까 빠르고 큰 용량의 반도체를 많이 쓰게 된다는 거야. 어? 근데 그 양이 엄청날 걸로 예상이 돼. 그 레포트 보면, 세미나에 보면 다 얘기 나했어. 이런 산업의 흐름을 읽고 밸류에이션 계산하고 매수한 뒤 버티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한다. 그냥 내 생각이야. 맞는다는 건 아니고. 반도체 가격이 쭉 빠졌잖아. 그리고 나는 이제 사실 얼마 전에 반도체 관련, 내가 방송에도 다 얘기했어. 라이브에서도. 반도체주 이제는 좀 사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 그 내가 사고 오른, 내가 산 가격보다 오른 것도 있고 떨어진 것도 있어. 세팅을 해놨으니까 이제 좀 기다리는 타이밍으로 가자고 하는데 나는 장비주 A주 얘기했고 소재주 B주 얘기했고 소모품주 C주 얘기했고 또 후공정주 D주를 얘기를 했어. 우리 여기 방송에 다 나온 종목이야. 근데 내가 뭐라고 막 얘기하기가 그렇지? 좀 애매하지? 그래서 바닥에 세팅을 해놨으니 해놓은 상태에서 한 1, 2년 지켜보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이걸로 후딱 한 5분 때웠어. 그 미디어주들 중에서 막 이제 한일 분쟁 피해주로 막 떨어진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 좀 사놓으면 괜찮죠. 왜냐면 그런 종목들 중에 이제 독점들이 많이 있거든. 그런 것들을 좀 해야 된다 생각하고 NHN도 사실은 한일 그거 피해주야. 그걸로 좀 떨어진 면이 있어. NHN 같은 대형주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는 얘기는 아니고. 그리고 어, 풀무원 얘기네. 풀무원은 기관 혼자서 처사고 있는데 실적 기대치만큼 만약에 안 나오면 기관들이 크게 매도할 수도 있다. 뭐 요 정도 얘기를 했어. 그냥 내 의견 정도야. 공부할 만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우리가 아이들을 주는 거야. 이거를 참조해서 이용만 하면 돼. 우리는 서로서로 이용하는 관계야. 자기도 나를 이용하지. 뭐? 우리 서로서로 이용하는 거야. 우리 채널을 어떻게 이용하면 되냐면 억하심정 품고 막 싫어요 누르면서 막 저 새끼 어떻게 망하나 보고 그거 형한테 도움이 안 되고 어떻게 하면 되냐면 주식 투자를 하면 심적으로 힘든 사람이 있단 말이야. 나는 좀 심적으로 멘탈이 좀 센 편이야. 난 사실 내가 엄청나게 멘탈이 세다고 자신하고 있어. 이런 사람들 보면서 좀 위로도 받고 용기도 받고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제시하는 건 좀 애매해. 사세요 마세요는 어려워. 근데 나는 하나는 확실히 얘기할 수 있지.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어. 예를 들면 비트코인 같은 거야. 얼마 전에 또 비트코인 또 급등하니까 급등량 나올 때 내가 비트코인 같은 거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 올라갈 때 얘기했어.
근데 또 럼프 형이 이거 인정 못한다 했더니 또 개폭락이잖아. 그거 당연한 거야. 인정할 수가 없어. 비트코인 같은 거는 커지면 커질수록 국가 존립이 좌지우지 되는 거야. 커질수록 그냥 딜레마라니까? 더 누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니까? 이해되지? 완전한 양지로 올 수가 없어. 럼프 형이 얘기했잖아. 믿을 건 달러뿐이라고. 그래야 되겠지. 안 그러면 미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 또 하락장이나 지지분할장에서 그냥 밀어버리는 거. 짜증나. 밀어버리는 거. 하지 말아야 될 거야. 또 의미 없는 단타. 하지 말아야 될 거야. 의미 없는 거. 해보면 알아. 그걸로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고 그게 인생의 꽤큰 마이너스야. 미국 주식 하는 거? 이런 거는 하지 말아야 될건 아니야. 해야 될 거지. 근데 왜 나는 중심 집중력을 안 하냐? 짧게만 얘기하면 미국 주식 사는 거는 지금 이제 상승장이잖아. 지금도 사는 사람들은 폭락장에도 사야 돼. 미국장도 하락 시기가 있을 거야. 근데 그걸 못 한다니까. 그걸 안 한다니까. 상승장에서만 산다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미국 주식이 지금 좀 비싸고. 우린 좀 장기로 봐야 돼. 몇 년간의 수익률을 봐야지 지금 당분간 미국이 좋다고 미국이 이러면 어떤 관성이 생기냐면 사람들이 다 낙관으로 바뀌어. 미국 주식은 사면 먹는다로 생각한단 말이야. 지금 그게 눈에 보여 내 눈에는. 그리고 한국 주식은 하면 안 된다는 게 사람들한테 다 깔려 있어. 그래서 난 한국 주식을 하는 거야. 좀더 나중에는 이유를 좀 세세하게 얘기를 하자. 그걸로 또 한편 때워야지.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하는데 난 사실 썸네일만 바꿔도 조회수가 아마 두 배는 늘어. 테스트를 해봤어. 어떤 분이 도와줘서 썸네일만 바꿔도 더. 이상한 아재가 나와가지고 하는. 나는 나를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사람도 저거 뭐지 저거? 그런단 말이야. 난다 읽고 있어. 형 잘생겼어요 막 이런 형 하는 형들 있잖아. 고마워. 나는 나를 좋아하지만 다 사람들이 이상한 아재가 이거 자기만 여기 나와 썸네일에 자기만 나와도 조회수 두배 나와. 이거 나 띄우고 싶잖아? 강아지 한 마리 사면 돼. 새끼 강아지. 걔딱걔 띄워놓으면 돼. 강아지 어린이 애기. 걔 띄워놓으면 돼. 이상한 아재가 이상한 옷 입고 뭐 이러고 있는데 그게 호감형이겠어? 근데 난 노리는 거지. 이거를 견디는 사람만 내 방송을 볼 자격이 있다. 다 전략적인 사고가 있는 거야. 전략적 사고 없이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 여보, 우리 최근에 우리 집안에서 자그마한 문제가 있었지. 처음에 완전 중요한 거는 문제 인식이거든. 문제를 인식하냐 아니냐에 따라 가지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우리 자그마한 문제가 뭐였어? 둘째? 공자는 사람은 다 선하다고 얘기했어. 그리고 마키아벨리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악하다고 봤어. 근데 나는 우리 큰애를 보고 아, 사람은 다 선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둘째를 보고 아, 사람은 다 결론은 뭐야? 사람마다 다르다. 나쁜 놈도 있고 착한 놈도 있다. 우리 집안에 우리가 문제를 인식했잖아. 첫째와 둘째가 성격이 너무 달라. 큰애는 성격이 너무 좋고 착하고 사랑스럽고 싹싹하잖아. 나 닮아서. 외모는 자기 완전히 복사기로 닮았지만 큰애는 둘째는 또 외모는 나를 닮았지만 성격은 또 자기 닮았잖아. 포악하고 잔인하고 뒤로 안 물러나고 저돌적이고 고집 어마어마하게 세잖아. 그치? 그리고 우리는 그 문제점을 인식을 했어. 그래서 큰애랑 둘째랑 사이가 너무 안 좋은 거야. 만으로 4살, 2살인데 맨날 싸워. 문제점을 인식했지. 해결책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어제 가정을 경영하는 거거든? 가정의 경영 전략을 약간 바꿨지. 하루 바꿔보니까 어때? 좀 달라진 것 바로 바뀌지. 인간은 이런 존재라니까. 인간은 일맥상통하는 존재야. 일종의 고차원적인 로봇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이거 제 생각이에요, 형. 아니, 내가 무슨 아동 심리 전문가도 아니고. 근데 어떻게 애를 그렇게 바로 행동을 교정시킬까? 내가 성인 돼서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읽은 책 중에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라는 책이 있어. 되게 나중에 읽었어, 나는 그 책을. 마키벨이 먹는 거 아니야? 이태리의 어떤 아저씨야? 정치하는 아저씨야?
그 군주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되게 쉬운 책이야. 내가 서점에서 이거 30대 넘어서 책을 봤을 거야. 쫙 읽어보고 깜짝 놀랐어. 왜 놀랐냐면 한 5,600년 전에 아저씨가 쓴 이야기인데 내가 평소에 생각하고 내 평소에 전략하고 너무 맞아 떨어지는 거야. 그리고 삼국지라는 책에서 보면 있잖아. 조조라는 아저씨가 있거든? 알아? 조조라는 아저씨? 그 아저씨가 내가 볼 땐 군주론을 봤어. 거기서 나온 그대로 행동을 하거든. 그대로 전략을 구사를 해. 근데 조조 아저씨가 훨씬 먼저 태어난 거야. 그것도 중국에서. 그러니까 타임머신을 타고 이태리로 가가지고 그 책을 사서 본 거야. 아니겠지. 근데 어떻게 사람은 똑같은 전략을 쓸까? 어떻게? 일맥상통하는 거야. 인간은 진화 심리학으로 일맥상통하게 진화를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맥상통하는 거야.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냉철베리의 가정론이라고 생각해. 군주론을 읽어보면 거기 어떤 얘기가 있냐면 군주는 인자하면서 잔혹하고 여우 같으면서 사자 같아야 된다고 하거든. 그런 부분을 내가 이용을 하는 거야. 그런 걸 하는 것 같아, 안 가는 것 같아? 하는 것 같아. 내가 여유도 있으면서 정말 그냥 곰 같은 아빠들 많이 봤거든? 근데 가정이 무너지더라고. 일편단심 가정을 위해서 애들은 다 캐나다, 뭐 싱가포르 보내놓고 주식으로 그냥 주식 녹아다 그렇게 해가지고 일편단심으로 막 헌신을 해. 어떻게 된 줄 알아? 어떻게 돼? 헌신짝 됐어. 보면서도 나는 저거는 망하는 지름길인데 생각했는데 실제로 망하더라는 거지. 그러면서 나는 생각했지. 냉철베리의 가정론. 가정, 회사, 국가는 똑같아. 어떤 사람 있잖아. 아, 국가를 회사같이 본다 그런 사람도 있잖아. 믿고 나는. 믿고 걸어. 나는 주식하고 정치, 경제, 부동산 다 똑같이 일맥상통하는 걸로 내 알고리즘은 굴리거든. 근데 어떤 사람들 내가 댓글에 그런 경우 되게 많을 거야. 너는 주식은 들을만한데 정치나 부동산은 쥐뿔도 모른다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일맥상통한 알고리즘으로 둘러가거든. 근데 그런 거는 내가 볼 때는 그 형이 주식을 나보다 모르기 때문에 들을만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쪽에는 그 일맥상통한 알고리즘이 없기 때문에 그래.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민주화 사대잖아. 그래서 군주론이 사실 크게 써먹을 때가 별로 없어. 어떤 애들이 쓰겠어? 김정은 애들이 군주론 같은 걸 쓰겠지. 우리나라는 민주사회이기 때문에 군주론보다는 어리석은 민중들을 선동해서 선전선동하는 것들이 훨씬 더 먹혀, 전략이. 우리나라에서 군주론을 쓴다고 생각해봐, VIP가. 말도 안 되는 거야. 먹히지도 않고 오히려 부작용만 낳는단 말이야. 내가 볼 때 김정은이 군주론을 읽었어, 얘가. 그걸 쓰는데 어설픈 거지, 얘는. 애가 멍청하니까. 자기 몸뚱이 하나 관리 못하는 애가 되겠어? 안 되는 거야, 걔는. 그리고 우리나라에 내가 볼 때는 정치 지도자들도 막 군주론은 원체 유명하니까 다 읽었겠지. 근데 접목이 안 돼. 지금 여기는 선전선동해서 우매한 민중들을 선동하는 게 그게 먹힌다니까? 그게 먹힌 사람들이 그걸 내가 지식이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부동산이나 정치 경제를 그 눈으로 본 다음에 자기가 모르던 분야 주식을 보니 괴리가 일어나는 거지. 그걸 아니까? 이것도 안티 늘어난 소리 쭉쭉 들린다. 그래서 다시 가정, 우리 가정으로 돌아와서 전략을 바꿀 수밖에 없는 거야. 만약에 우리 큰애가 둘째랑 바뀌었어. 큰애가 폭군이고 둘째가 애가 성격이 좋아. 그러면 내가 원래 자녀들은 미국식으로 수평구조로 키우려고 했잖아. 그랬지. 그 전략을 했었으면 돼. 근데 애들이 커봤더니 큰애는 피지컬은 좋지만 성격이 좋고 그렇다고 또 호구는 아니야. 몇 번 또 당하면은 성질 나가지고 그 성질을 내. 그러면서 아내 분노가 폭발하는 거야, 큰애도. 오히려 큰애한테도 안 좋아. 근데 둘째는 절대 물러나지 않아. 인정하지 않아. 자기가 둘째, 자기가 동생이라고 자기보다 등치가 훨씬 크고 큰 형인데도 물러나지 않고 더 들이받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수평구조로 난 어렵다고 본 거야. 자기 왜 그래, 성격이? 누구한테 말하는 거야? 자기 어렸을 때 동네 누나들한테 막 안 물러나고 막 어? 매일 싸우고 그랬지? 사실 내가 그랬어. 자기 평생 한 번도 싸운 적 없지. 그럴 것 같아. 자기 평생 한 번도 안 싸웠을 것 같아. 근데 내가 안 물러나거든. 안 물러나고 나보다 강한 상대를 꺾으려고 하는 그런 그 심리가 있거든. 그래서 버팅기는 그게 있어. 그래서 내가 전략을 바꿨잖아. 아, 서열을 심어야겠다. 그래서 어제 부로 서열을 딱 심어주니까 서열을 심는 방법 간단해. 강아지나 똑같아. 강아지도 봐.
강영국 아저씨가 미국 강아지 가면 미국식으로 교육시키고 한국 강아지는 한국식으로 교육시켜? 아니야. 똑같아. 일맥상통하단 말이야. 인간은 우리가 활자가 개발이 되고 경험과 지식과 논리 구조가 후대로 이어진다 뿐이지 사실은 강아지나 똑같아. 돌아가는 메커니즘은 똑같단 말이야. 아직 아기들이잖아. 아기들은 딱 아직 원초 강아지 교육시키는 건 똑같아. 예전에 애견을 키웠지만 그게 개박사거든. 내 손에 오면 바로 교정되거든. 그리고 군주론 식으로 접목시켰더니 바로 통하잖아. 그러니까 나는 군주론을 보기 전에 이미 본능적으로 그걸 알았던 거야. 그 마키아벨리도 뭔가 천재적이 뭐 그랬겠어. 그 이태리에서 전쟁 나고 하는 걸 보면서 다른 군주들 보면서 관찰을 하면 되겠지 했겠지. 이러면 망하더라, 이러면 안 되더라, 그런 DB를 쌓아가지고 책을 집필을 한 거 아니야. 나도 그런 거를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은 일맥상통한다는 거지. 주식도 똑같아. 일맥상통한다니까. 일맥상통하는 그 원리를 딱 깨닫잖아? 그럼 되게 쉬운 거야. 내가 우리 방송 시작할 때 뭐라 그랬어? 자본 생태계, 인간 본성, 구조, 세 개만 알면은 그래도 돈을 까먹진 않고 번다는 얘기 했잖아. 똑같아요. 그래서 여보, 해결돼 안 돼? 네. 해결됐지. 간단하지. 우리 집 흥할 수밖에 없다니까. 내가 오은영 박사님 이런 사람보다는 내가 부족하겠지. 근데 나는 뭐 아동학 그런 거를 그냥 책만 몇 권 읽었을 뿐인데 바로 교정시키잖아. 근데 몰라. 아직 어떻게 될지 어떤 부작용이 이럴지 몰라. 근데 그때그때마다 당황하지 말고. 보통은 이러면 부모들이 당황한다고. 문제인식은 돼. 그렇잖아. 애들끼리 막 쳐싸우고 장난감으로 머리를 찍는데 이거 문제인식은 된단 말이야. 해결책 제시가 안 돼요. 해결책에 대한 제시가. 그러면 전략적 사고를 방식으로 있잖아.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집안에 뭔가 필요한 거를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내가 해결 방안을 우선 서열을 심어서 큰 애를 대장으로 완전히 인정해주고 그 대장의 룰을 따르던지 아니면 소외되는 방향으로 바꿨잖아. 그래서 좀 눌렀잖아. 기가 좀 떨어졌지. 근데 그전에는 내가 평등하게 되었기 때문에 얘는 자기가 동생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야. 동생이지만 또 사실 동생이어야 되는 것도 아닌 거고. 근데 가정의 평화와 가정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좀 서열화가 좀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셋째는 걱정 없어. 원체 온순하고 딱 봐도 애기 때 있잖아. 갓난 애기만 딱 안아봐도 있잖아. 그 성질이 눈에 보인다니까. 큰애랑 셋째는 피지컬도 좋지만 성격이 온화해가지고 편안하게 키울 수 있을 거야. 근데 둘째는 거칠어. 근데 그런 애들 있잖아. 크게 될 수 있어. 오히려 반대로 자기는 걱정했잖아. 둘째가 거칠어가지고. 자기가 반대로 애가 기질이 약하고 에너지가 없잖아. 열정이 없잖아. 그거에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아. 그런 거 그런 애들 보이지 않아? 엄마 아빠 말은 잘 듣는데 에너지가 없는 사람들. 보이지? 아기 때. 그런 애들은 에너지를 키워줘야 되고 우리 애기 같은 경우는 둘째 같은 경우는 에너지를 죽일 필요는 없어. 좀 더 사회성을 길어주고 있잖아. 그게 자기한테 이익이라고 보상 시스템을 심어주면 돼. 인간은 단순해. 보상 시스템이야. 자기도 나를 만나가지고 만족감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잖아? 그럼 자기도 나한테 보상감을 줘. 그럼 나도 그 보상을 받고 더 큰 보상을 해서 자기한테 또 보상을 주고 보상을 주지. 그걸 뭐라고? 선순환 구조. 악순환 구조 있잖아. 지금 막 뒤질나게 싸우는 집들이 있을 거야. 악순환 구조로 돌아갔어요. 그 끊어야 돼. 끊어서 선순환 구조로 반드시 돌려야 돼. 주식도 마찬가지야. 일맥상통한다니까.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부동산 완전히 터냈어. 부동산 서울까지 완전히 털었어. 근데 아직도 개소리 하는 사람들 많아. 무슨 하우스 무슨 감사 있어. 거래량이 없어서 사기고 뭐가 사기고 선동이라 사기고 간평원에 시세 다 썼어. 지금 실거래까지 떴단 말이야. 여기 선동당해서 지금 망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게 또 자연의 법칙이야. 거기서 바텀을 깔아줘야 그걸 믿지 않고 그때 바닥에서 산 사람들이 다시 상승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야. 나 부동산을 해야 되는 부동산 할 게 별로 없어. 근데 내 말 다 맞았어. 그치? 할 게 별로 없어. 아 근데 이제 지역별로 내가 좀 고평가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거든. 그런 데선 좀 정리하고 이렇게 올라가고 뭐 이런 그 구조를 짜야 되는 거. 그리고 사람들이 결과는 인지하는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해가 안 되더라고. 예를 들면 왜 전국이 서울 공항으로 서울에 투자하고 서울만 살까에 대한 그 이유를 모르더라고. 결과는 아는데. 만약에 지방 어디 대전 사셔. 선생님 같으면 대전에 뭐 집 여러 개 사셨어요. 서울에 한 개 사세요. 그럼 서울이요. 다 그렇게 얘기해. 근데 왜 그런지는 모른다니까. 명확하게 대답 못 한다니까. 이런 건 다음에 하고. 오늘은 또 어쩌다가 육아 방송이 돼버렸는데. 내 방송은 내 맘대로니까.
오늘도 방송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 도움이 안 되시는 분들은 구독, 취소 좀 꼭 좀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세요.